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권센터의 회장 정승진입니다.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민개혁법안이 지난 6월 27일 연방상원에서 가결되어 이제 공은 연방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상원과 달리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하원에서는 이민개혁법안이 더 힘든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개혁법안이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연방상원 통과를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러나 두 손 들고 환호성을 지를 수만은 없습니다. 법안 반대 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상원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려 460억 불이 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국경 지역을 군사화하고 국경 수비를 강화하도록 한 조항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입니다. 서류 미비자들이 합법화되어도 길게는 15년 동안 세금은 내면서도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외에도 앞으로는 시민권자라도 형제자매와 31세 이상의 기혼자녀를 이민 초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나쁜 조항들이 법안 협상 과정에서 수용되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없는 절충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은 하나의 중요한 고비를 넘은 것으로 그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반대 세력의 집중 포화를 이기고 서류 미비자 합법화와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여는 조항이 상원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된 것은 민권센터와 타민족 이민자 단체들이 벌였던 캠페인의 주요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이제 공은 연방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민개혁 반대 세력은 연방 하원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연방 상원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해 하원은 다수당인 공화당의 입맛에 맞는 일부 조항만을 선별적으로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점입니다. 하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선별적 처리는 서류 미비자가 합법화되고 나아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포함시키지 않고 국경 수비 강화, 이민 단속 강화, 농장 노동자 임시 노동 허가, 첨단 산업 종사자 취업 비자 늘리기 등 주로 이민 단속 강화에 무게 중심을 둔 일부 사안만을 선별적으로 처리하려는 방안입니다.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러한 선별적 처리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선별적 처리 방안은 서류 미비자 합법화와 시민권 취득을 막으려는 위장 전술이며 이민 개혁이 아니라 이민 계약일 뿐입니다. 연방의회 예산국은 상원을 통과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1,970억 불의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 후 10년 동안에는 무려 7천억 불의 재정 적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하원도 상원처럼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켜 현실적인 해결책을 통해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대열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